이번 주 월요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 시작할 무렵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 팀장에게 장관이 전화 통화한 사실 있죠? 네, 있습니다. 왜 통화하셨습니까? 네? 왜 통화를 하셨습니까? 압수수색 제처가 놀래서 연락이 와서요. 놀라서 연락이 왔습니다. 압수수색 당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면 장관은 압수수색 하기 시작하기 전에 처의 연락을 받고 압수수색 팀장을 맡고 있는 검사와 장관이 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압수수색이 시작되고 난 뒤에 검사분이 집으로 들어오고 난 뒤에 그 상태에서 제가 처와 통화, 제 처가 상황을 알고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연락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여서. 아니, 어쨌든 장관은 압수수색을 시작한 검사 수사팀장과 전화한 사실을 인정하시는 거죠? 예, 인정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라서 좀 배려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저는 지금 깜짝 놀래고 있습니다. 방금 이태규 의원 질의에 저와 제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약속을 지켜왔다. 예.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다. 방금 이거 거짓말 하는 겁니다. 아니, 거짓말 아닙니다. 이것은 잠깐. 제 처가 매우 정신적 육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여서 좀 안정을 찾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떠한 방해를 하거나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서 지시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장관 생각이죠. 압수수색을 해서 장관의 자택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시작하고 있는 검사 수사팀장에게 법무부 장관이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그 자체는 압수수색팀에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압수수색의 어떠한 절차에 대해서도 지시를 하거나 방해하지 않았고요. 제 처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 지금 장관님. 지금 2,000명이 넘는 검사가 이 대정부 질문을 보고 있고 국민들도 보고 있습니다. 검사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검사들의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검사 수사팀장하고 전화를 했다는 사실, 이 자체는 불법입니다. 사실 PPT 다음번 띄워봐 주십시오. 국민이 판단하니까 들어보세요. 일단 검찰청법 제8조에 의하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관은 다른 사람의 사건도 아니고 자신의 사건,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압수수색하는 수사팀장에게 직접 통화를 했다는 사실은 지휘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지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 말을 들어보세요. 왜 묻지도 않은 말에 검찰청법의 정면으로 저는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자, PPT 다시 띄워봐 주세요. 이것은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 행사 방해한 것입니다.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의 권리를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장관이 전화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됩니다. 동의하기 매우 힘듭니다, 의원님. 장관은 동의할 수 없지만 전국에 2,000명이 넘는 검사들의 절대 다수는 장관이 분명히 형사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헌법 65조에 의한 탄핵 사유입니다. 각부 장관이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동양대 총장하고도 통화했지요. 네. 그러면서 계속 이 사건 자신과 가족에 대한 수사에 일처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 국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수사팀 중에 어느 누구가 저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지, 저로부터 지휘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 밝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장관한테 혹시나 전화했을 리는 없다라고 해서 내가 물어봤더니 장관이 통화한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저는 전국에 2,000명 넘는 검사들은 압수수색하는 검사한테 장관이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경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처의 건강 들어봐요. 상태를 제 처의 건강 상태를 배려해달라고 한 말씀 드렸을 뿐입니다.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압수수색에서 어떠한 방해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양대 총장과도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후보자 시절에 통화를 했고 법무부 장관이 돼서도 압수수색을 하는 자신의 사건에 압수수색하는 검사한테 통화를 했다는 이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고 저는 검찰청법과 직권남용의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이 검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도신문에 답변한 거예요. 자, 의원님들. 조용하셔야 질문을 하지. 네. 조용하셔야. 자, 경청을 좀 해주세요. 네. 자, 다음 PPT 띄워봐 주세요. 후보 시절 청문회에서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급받은 인턴 증명서 어느 기관에 제출했는지 답변해달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답변 안 해주세요. 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 어디에 제출했다고 얘기합니까? 그때 인사청문회에서 학교 지원 때 제출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아들한테 확인해서 알려주신다고. 그 뒤에 무슨 로스쿨 얘기를 하면서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로스쿨에 제출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들한테 확인하시겠다고 계속 답변했습니다. 네. 제가 그때 그 당시는 몰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확인했는데 아들이 어디에 이거 자료 제출했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두 군데 로스쿨에 지원했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두 군데가 아주대 로스쿨하고 충북대 로스쿨입니까? 낙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외과 입시할 때도 그 서울대 인턴 증명서 제출했다고 지금 언론 보도가 돼 있는데 그것도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제 확인을 한번 더 해봐야 되겠는데요. 저희 아들 얘기로는 그게 고등학교 시절의 인턴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학원 다시 정정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인턴 내용은 대학원 지원할 때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학원 지원할 때는 대학 시절에 증명서를 제출하고요. 대학 지원할 때는 고등학교 시절 걸 제출한 것으로 안다라고 저한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연세대학교 일반 대학원에 네. 그 교수들의 그 채점표가 수년치게 다 없어졌다고 지금 보도 보셨지요? 저와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도 보셨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예, 예, 보도는 보았습니다. 왜 묻지 않은 말에 미리 대답하셔요? 다음 PPT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그 다음 PPT. 이 아들이 인턴 증명서, 예정 증명서가 활동 증명서를 보면 여기 인턴십 활동 증명서에도 활동 예정 사항이라는 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 관련 조사를 하고 논문을 작성했다 그러는데 그 시기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그런 논문을 작성한 게 없고 또 영문 기관 표시 말미에 보면 로우라는 말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익인권법센터라.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점에 비해서 이것이 조작되고 위조된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검찰이 빨리 수사해서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죠. 뭐 기다리고 있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 예정 증명서나 활동 증명서를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예, 제가 그건 묻지 않았어요. 예. 다음 그 장관의 딸과 단국대 의대 장교수 아들 그리고 또 다른 장관의 대학 친구인 박모 변호사의 아들에 대한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장관 집에서 검찰에 이미 제출된 PC 하드디스크 파일로 저장된 것에 이 세 사람의 인턴 증명서가 있다는 거거든요. 직위는 물론 없지만. 한번 보세요. 지금 저기 PPT 한번 보세요. 그 하드디스크에 있는 것은 저 두 가지 인턴 증명서와 또 다른 제3의 유형이라 그러는데 저거와 다른 형태인 건 맞지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본인의 컴퓨터에 들어있던 파일에 있던 건데 이걸 제가 센터 소속 교수였습니다. 당시에도 센터 소속 교수로서 이런 증명서 파일을 갖고 있었는지는 지금 이 안에 있었다면 맞겠지요. 그러나 근데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제가 이 증명서를 만들어달라고 하거나 또
또는 제가 만들었거나 한 적이 없다는 점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장관의 그 자택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저게 나왔을까요? 이 자체가 공식적인 그 센터의 파일 양식인데 제가 추측을 해보면 제가 그 센터 소속 교수였습니다. 그 이 안에 지금 도장이 찍힌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수사를 통해서 이 상황은 나중에 다 밝혀지겠지요. 제가 이걸 만들거나 신청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단국대 장 교수의 아들이 검찰에 진술하면서 장관의 딸이 자기 것까지 인턴 증명서를 가지고 와서 한영예고에 제출했다. 저희 아이가 당시 한영예고 인권동아리 회장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회장이어서 딸한테는 장관이 그걸 전달해 준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 전 그렇게 기억하고요. 아이가 회장이었기 때문에 연락 책임을 맡았고 신상 명세 이름 뭐 생년월일을 모아서 센터 측에 아마 주었겠지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친구들에게 준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공익인권법 센터의 발급 대장에 이 세 사람께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발급해 준 사실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장관 집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이 세 명의 인턴 증명서와 같은 파일이 어쨌든 저장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따님이 따님 것뿐만 아니라 장 교수의 아들 것까지 한영 외고에 제출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저는 장관이 직접 또는 장관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것을 세 장을 작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제가 강한 의심을 갖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뭐 검찰에서 명명백백하게 수사 결과 밝혀지겠지요. 지금 컴퓨터에 있던 또 다른 친구, 나서도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만 그 박모 변호사가 누군지는 알고 있지요? 네, 누군지 제 대학 동기입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대 버클리에서도 같은 기간에 네, 제 같이 친구입니다. 있었지요? 네, 예. 맞습니다. 그 변호사 아들에게도 똑같은 인턴 증명서가 발급됐고 그 아들이 박모 변호사 아들도 조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나도 서울대에서 인턴 활동 한 번도 안 했는데 15일짜리 인턴 증명서를 나한테 발급해 줬다. 그럼 이거 뭐 귀신이 갖다가 준 겁니까? 제가 발급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없습니다. 센터에서 발급해 준 것이지. 센터에서 발급해 준 적도 없고 지금 현재 센터에 그 대장에 발급 대장에 전혀 없어요. 이 고등학생 인턴 증명서라는 게 별 것이 아닙니다. 어느 기관에서나. 근데 저는 물론 센터 사무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문서의 발급 상황을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의원님 알지를 못하지만 제가 이런 각종 여러 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했거나 또는 제가 스스로 만들어서 이 직인을 위조해서 찍었거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장관님의 말을 믿고 싶은데 제 의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PPT 한번 띄워봐 주세요. 아니 그 전 거요. 그 친구가 박규선 변호사 맞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한테 이렇게 증명서가 됐고 같이 캘리포니아에서 했고 또 민변 활동을 한 변호사이네요. 경실련 활동도 했고 다음 PPT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저는 지금 강한 의혹이지만 장관님 일가가 전국 대학교와 대학생들의 권리를 유린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대대학교, 아주대와 충북대 로스쿨, 그 다음에 공주대, 동양대학교, 부산의학전문대학교, 당국대 의대, 이 많은 불공정, 부정, 불법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검사들과 계속 만나서 대화할 생각이 드세요? 이거를 해소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저희 아이들이 없는 활동을 하고 없는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물론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에 대한 죄송함이란 건 있습니다만은 센터에 가서 활동을 하고 증명서를 받아서 학교에 제출했던 것이고 당시 그 시점에 고등학생 인턴은 모두가 권장되던 것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
청문회 때 여러 명의 고등학생이 했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확인해보니 장관님의 아들과 딸, 그리고 당국대 장 교수의 아들, 그리고 아까 말한 박 변호사의 아들 네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장관, 제가 방금 지금 이 PPT를 보여드렸는데 저는 대학과 대학원, 로스쿨과 의학전문 대학원 입시 제도를 장관 가족이 농락했다. 그리고 입시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우리 국민들을 배신했다. 그리고 우리 국기마저도 문란하게 한 그 심각한 범죄가, 비리가 이 안에 들어있다. 그리고 그 수법이 또한 지능적이고 대범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다른 학생의 자리를 빼앗는 매우 탐욕스럽고 추악한 그런 범죄 아닌가. 저는 이런 강한 의혹을 지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하는 거 방해하지 말고 협조하셔야지요. 방해한 적 장관답게 솔선수범해서 자료 제출해달라 그러면 적극적으로 제출하시고 압수수색하면 거기에 절대로 전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국민 상식이고 검사의 상식입니다. 제가 검사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통화했다고 인정하시지 않았습니까? 제 처와 통화하는 와중에 제 처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부탁을 했다. 아니 그게 검사하고 결국 직접 통화한 거 아닙니까? 수사에 대해서 청탁을 하거나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장관이 자기 사건 수사하는 검사한테 전화하는 것 자체가 검사는 협박이고 압박입니다. 장관님. 진실이 없어요. 강병원 의원 조용히 해요. 장관님. 현직 법무부 장관이 지금 피의자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초유의 상황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국민들한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민들께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그 한마디로 끝이에요? 지금 장관과 장관 가족으로 인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은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절망하면서 절규하고 촛불을 들었고 교수와 변호사, 의사들도 시국선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은 좌절하고 분노하는 가운데 하루하루 참담한 상황입니다. 한번 국민들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저와 제 가족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주는 점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제가 성찰하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